거쳐서 지금 중앙대학교 대원 유상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박상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내용은 티드니 초음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티드니 아나토미와 초음파 파이팅 그리고 튜머를 미니킹하는 슈저 튜머 파렌키마 레나이티스라든지 우리가 흔히 보는 파이노넥티스 같은 유주얼 레나이티스 시스틱 메스와 토리드 메스의 레날 메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든은 이제 IOP 사진인데요. 9에서 13cm으로 되어 있고 왼쪽이 좀 더 크다고 되어 있고 리버 때문에 오른쪽이 좀 더 밑에 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든이 이제 노브 아나토미를 보면 각각의 노브로 구성이 되었고요. 노브는 이제 코텍스와 우리가 레날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레날 메둘라가 있고 코텍스를 구성하는 심플 아터리와 헬릭스 메인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녹과 녹상의 중요한 구성 구조물인 여기 3번을 보면 컬럼 오브 버튼이라는 정상 구조물 히든이 총파는 이제 우리가 장경을 기준으로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에서 13cm이 정상이고 CKD가 돼서 히든이 총창이 떨어지면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 되어 있죠. 근데 DM 네프로패치라든지 아멜로이드 시스 등에서는 펑션이 감소해도 크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코텍스, 메둘라 순으로 에코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코텍스와 메둘라의 메둘라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키드니 펑션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건지 요즘에 뭐 펑션하는 모델리티도 나오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측정을 하고요. 내날 아까 말씀드린 사이즈라든지 콘텍스의 일레빌라든지 코팅과의 티프닝 등을 보지만 주로는 이제 리버와 비교해서 에포드넨스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이제 리버, 코텍스, 메둘라 순으로 에코가 감소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히든이 에코가 리버나 스플링보다 증가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스페시피티가 높게 펑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최근 논문을 보면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레나이 코텍스가 리버와 코텍스 메둘라 이렇게 에코제네스와 코티코 메둘라리 디퍼런시에이션에 따라서 히든이 그레이 스케일, 그레이드를 제로에서부터 3까지 나눴고요. 이게 레날 펑션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코텍스와 메둘라의 디퍼런시에이션을 정확하게 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파렌키마 레날 디지즈는 이와 같이 키드니의 에코가 증가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키드니 크기가 감소돼서 이렇게 코티칼 띠닝이 돼서 ESRD가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DM 네프로패시가 되면 레날 펑션이 떨어져도 크기는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RI를 재보면 레디스트 비니스를 재보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날 버플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플러는 쉽게 모닝의 시각에 집성을 할 수 있고 칼라도플러라든지 포로플러 통해서 레날 블러도 블러의 체인지인지 보이게 되고 우리가 여러 텐스펙트럴 도플러 어나라이시스를 통해서 이제 헤모다이나믹하게 RI 데스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이죠. 이 도플러는 이제 크리스찬 도플러라는 사람이 1841년에 이 현상을 발견을 했다고 되고요. 이 소스와 리시버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변화가 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움직임이 있을 때는 프리퀀시 시프트, 그러니까 주파수 변이가 생기는 것을 크리스찬 도플러가 발견했고 실제 우리가 이제 더 멀리서 우리가 사이렌이라든지 구급차가 올 때 소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멀어질수록 달라지는 현상이잖아요. 그걸 이제 도플러 시프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도플러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날 도플러는 칼라도 플러, 파워도 플러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고요. 각각에 보면은 이제 레날 아터리, 큐에이크 아터리, 인터로브 아터리가 있고 우리가 퍼스드 도플러는 인터로브
저희 레벨에서 샘플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두 아트닝 레벨에서 샘플을 해서 RI 인덱스, RI 우리가 레지스틱 인덱스를 재게 되고요. 이거는 시스톨리가 다이아스톨리의 P가 되겠고 어퍼, 인터폴라, 그리고 로우폴을 3개에서 얻어서 합류를 우리가 되겠고요. 정상은 이제 0.65 이하로 되겠고 이상이 없지 않는 한 0.7 이상으로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리 글로메룰라 디지즈에서는 정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오스톡신이라든지 투블러 인세스터 디지즈에서는 RI가 증가돼서 센스티브한 경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하다가 키드니가 안 보이는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죠. 주로 이제 에이젠에시스라든지 전에 수술을 했던 경우가 우선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환자가 토픽하게 존재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카시타인이 있을 경우에는 손가락에서 키드니가 없는 걸로 오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와 같이 리버버레이션이 있는 피저마토스, 파이올레프라이티스, 에어로 꽉 차있는 경우에 우리가 키드니가 없는 것으로 리미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상소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튜머를 리미팅하는 슈도 튜머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외부에서 레날 메스라고 해서 보게 되고요. 보시면 주로 이제 어퍼 3분의 2에서 하프 에리아에 약간 높은 메스가 바로 내원을 하게 되고 토플로스터를 해보면 이 메스가 정상적인 주변 유지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요. CT를 보면 이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로컬 로사이의 컬럼 오브 버튼이라는 정상 조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같은 다른 컬럼 오브 버튼과 똑같은 건데 여기가 이제 프로미넌트해져서 메스를 리미킹하는 게 되겠고요. 프로미넌트 컬럼 오브 버튼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이제 라이트 키드니 미드폴에 에코가 높은 메스가 있고 그렇지만 도플러를 해보면 이 메스에 대해서 이제 거침없이 지나감을 알 수, 플로우가 지나감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트루 메스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총펄을 보면 CT를 보면 이것 또한 프로미넌트 컬럼 오브 버팅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미넌트 컬럼 오브 버팅은 키드니가 서브 두 가지가 이제 휴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는 어퍼 3분의 2에서 하프에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세는 어떤가요? 레프트 키드니 미드폴에 에코가 높은 메스가 있는데 파워도 풀러했더니 아까와 같이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스위핑되는 메스 이펙트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CT를 봤더니 인필턴티브 메스가 있는 네나셀 카시노마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컬럼 오브 버틴과 레날 메스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클래식 예상에서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만 도플러스터를 해보면 컬럼 오브 버틴은 메스 사이로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지나가 페네트레이션이 되는 것을 아시고 RCC는 메스 이펙트가 있음을 보고서 도플러스터를 해서 슈도 튜머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슈도 튜머는 스플레니 험프 혹은 이드라메달의 험프라고 나타내는 레프트 키드니에 이렇게 벌징하는 메스 같은 이전이고요. 이거는 스플레니에 의한 컴프레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에 있고 그래서 스플레니 험프라고도 부르고 같은 이제 반복 나타나는 뜻의 이드라메달이 험프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다음 경우는 이제 UBO인데요. UBO, UFO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 여기는 이제 Unidentified Bright Object입니다. Bright Object에서 손바닥에서 이렇게 아주 작은 Hyper Echoic Spot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스톤이라든지 시스트, 그리고 작은 안지오마이올라이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측면을 보시면은 이같이 아주 작은 Hyper Echoic Spot이 있었고요. 저 시트를 집어봤을 때 아주 스몰 시스트에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오와 대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비오와 우리 탈리시아 스톤을 감별을 할 것이냐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티팩트가 트윈클링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총파 뒤쪽으로 우리가 파시피케이션 후에 탈라 인도공되는 같은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트윈클링 아티팩트가 있는 하이퍼
있다. 그거는 수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감하겠습니다. 이제 유돌리시아시스고 우리 증상은 이제 페인풀 헤마추리아로 오게 되고 고식적으로는 케이브부터 찾아가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핀슬라이스 CT가 가장 좋은 이미징 모달리티고 있죠. 그래서 각 모달리티별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보면 초음파는 센시티비티는 이 정도 되고 스페시피티는 이렇게 되지만 CT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이미징 모달리티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노우도주 저설량 CT를 CT 하지만 어쨌든 라디에이션 행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ACI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특히 젊은 사람에 있어서는 KB와 우리 콤바인에서 초음파를 해보는 것을 리코멘드 하고 있고요. 증거를 보여드리면 이제 스톤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에코익하고 포세어부스 해병에 있어서 스톤이 등장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스톤은 초음파로 디텍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고 유데터도 증가되어 있고 아마 프로시말 유데터 레벨에 효과 높은 리전이 있고 독보를 했을 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아이비트를 찍긴 했지만 KB와 같이 콤바인 해본다면 라디에이션 해자들을 조금 주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흔하게 보는 질환으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말마타나 이제 레날 펠비스나 펠리스가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로는 이제 옵스톡션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옵스톡션 없이도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레이드는 이제 4까지로 되어 있고 그레이드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제 레날 펠리스의 딜라테이션된 스플리팅이 되어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코텍스의 레날 파리티마의 띠닝까지 그렇지만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아닌데 여기서도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미미킹하는 저러시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프로미넌트한 NR 피라미드라든지 베슬들 특히나 파라페비 시스트 같은 경우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시면 이쪽에 이제 NR 헬스의 하이퍼이퍼한 리전이 있어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미미킹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이제 도플러스터를 해보면 S림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어떤가요? 레프트 키드니에 이와 같은 아네코이칸 스트럭처가 있고 그렇지만 이실라테랄 브레더의 도플러를 해보면 유레테랄 제슨이 있어서 어쨌든 컴플리트 옵스톡션 아님을 알 수 있고요. CT를 찍어보면 펠비스 주변으로 버티클한 파라펠비 시스템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파라펠빅 시스트는 레나 시스트는 트루 시스트는 아닌 걸로 되어 있고 림페틱 오리진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 관절들이 중요하겠고요. 주로는 에이시프토마틱하고 테라피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 관절점이 중요한데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어쨌든 레나 펠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이 있겠고 플루이드 어드민트를 한다든지 하면 사이즈가 커지는 특징이 있고 IVP라든지 CT유로그라피와 같은 그런 레날 유니라이 트랙을 리벨레이션 할 수 있는 스터디를 해보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대를 보여드리면 렙트키드니에 이렇게 에코가 감소되어 있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리미팅하는 변경이 있었고 CT유로그라피를 찍어보면 유니라이 트랙 주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덴스티가 낮은 병변이 있어서 바이라테랄 파라펠빅 시스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가 양쪽으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의심이 됐었는데 이런 경우는 꼭 브레더를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브레더가 오버디스텐션 되어 있으면 알 수 있고요. 이 경우 환자한테 이제 손전을 보고 오라고 해서 같이 검사를 해보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교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더의 오버디스텐션에 의한 트랜지언트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는 경우 환자의 브레더 스태프스를 봐서 브레더가 많이 차이 너무 많이 차있다고 하면 환자에게 손전을 보라고 해서 다시 검사를 해보면 그렇지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질환이죠. 시프시스트와 시스트
시스템과 연관되시는 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부 시스템은 초판상의 3개 인월드 아네톰 미션이고 호스트의 어쿠스틱, 인랜스먼트가 있겠고요. 신부 시스템과 연관된 시스템 질환 중에서 MCDK가 있습니다. 멀티 시스틱 디스플라스틱 키드니 이거는 이제 디벨로프먼탈 어브노멀리티가 있고 주로 이제 피투스에서도 관찰이 되고 이 경우도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의 간격이 중요한데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이와 같이 시스템 이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유연한 헬비스라든지 캘릭스를 이별하시고 MCDK는 이와 같이 멀티 시스템 이전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음으로써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폴리시스트 키드니 디지즈 이 경우는 이제 양쪽을 다 가득 채우고 있는 멀티 리모러스 시스템 이전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리모를 모바일로 수 있음을 충분히 아시겠죠. 다음은 MCDK가 오토도마드 용감에서 폴리시스트 키드니 디지즈와 비슷한 질환이 한쪽 키드니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유니라테라 시스트 디지즈라고 심하게 되죠. 이 경우는 이제 오토도마드 폴리시스트 키드니와 다르게 헤리디터리 디지즈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레날 펑션에 인플라먼트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뉴머러스 시스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CKD 환자에서 주로 이제 투석을 많이 받는 경우 어콰이어드 레날시스틱 디지즈가 되고요. 그래서 뉴머러스 시스트가 있고 이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레날셀 카시노마가 일반 파퓰레이션보다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솔리드 컴포넌트 있는 튜머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겠고 이 경우에 도플러 스터디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로 레날 메스의 이벨리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날 메스는 우리가 이제 시스틱 메스와 솔리드 메스로 나누고 다 아시겠지만 시스틱 메스는 우리가 보수니압 클래스피케이션을 통해서 말리그런시의 위험을 클래스피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솔리드 메스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한 말리그런시 튜머인 레날셀 카시노마와 비나인 튜머인 안지오마이오라이포마의 간격이 중요하겠죠. 레날 메스의 이벨리에이션에 있어서 총파는 도움이 되겠고요. 우선은 이제 레날 메스가 시스틱한지 솔리드한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틱 메스가 있으면 모순이와 클래스피케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겠고 이 과정에 이제 총파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솔리드 메스가 있으면 CT를 찍어서 우리가 펜시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고 펜시 있으면 이제 안지오마이오 라이폼하고 얻게 되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겪겠죠. 시스틱 레날 메스가 있는 경우 말씀드렸듯이 솔리드 컴포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리그런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모터네이 보스니아이라는 분이 1980년대 자기 이름을 따서 보스니아 클래스피케이션을 주창을 했고요. 월이라든지 센터 안에 놓은 클래스피케이션에 따라서 역시 처음에는 1, 2, 3, 4, 4개로 나누게 됐고 심플하게 1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심플 시스트, 그냥 B9 이전이고요. 2는 여기는 이제 미니멀 컴플리케이트라고 되어 있고 프로버블 B9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는 모어 컴플리케이트라고 되어 있고 프로버블 말리버스이고 4는 오비어스니까 이건 말리버스 이전이어서 여기서 3, 4는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눴더니 2와 3 사이에 너무 이제 치료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오버랩이 많이 됐죠. 그래서 93년도에 2F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F는 이제 팔로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순이압 카테고리는 5개가 있고 가장 높은 카테고리는 이제 이와 같은 연으로 4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카테고리 1은 이제 안에 세타도 없고 헤어라인이 머리는 거고 이건 이제 비나인이죠. 말리버드 포테이션은 없게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2는 안에 여하튼 아주 헤어라인, 아주 띈 세타가 있는 거고 그 또한 프로버블 비나이디션이고 말리버드 포테이션은 없습니다. 이제 2F, 여기는 이제 50도를 보면 약간 누들라 카시피케이션이 있다든지 이제 매저러블 미니멀 테크닝이 있는 경우고 말리버드 포테이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전에는 한 25%까지 있다고 되었는데 최근 메타아날리시스 논문에 의하면 5% 미만으로 이 2F인 경우도 말리버스 포텐션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는 매저러블 인베스먼트가 있는 일레귤러 센터가 있는 경우고 또 그 경우도 10% 정도 말리버스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 원칙이고요. 이거 4가 되면 오버튼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 게 되겠죠.
하나도플러라든지 파워도플러 초음파가 유용할 수 있는데요. 시스트라든지 솔리드 컴포넌트를 나눈다든지 아까 소음용피한 컬러모 버튼을 진단한다든지 이와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CKD 환자에서 네나세카 신호가 진단한다는 게 유용하게 되겠고요. 보수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은 원래는 처음에 주창할 때는 CT 베이스로 주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음파라든지 MR에서 다 사용을 하겠지만 마치 모델리티별로 약간 디스크리퍼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컨트라스트 렌즈 초음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디에이션 헤더드가 있고 그리고 조용제를 했기 때문에 CIN에 있는 디스크가 있겠죠. 그렇지만 CEUSS는 이런 컨트라스트는 RBC와 크기가 비슷한 약간 아주 작은 7마이크로리터 정도 되는 이런 에그쉘로 태깅된 조용제 컨트라스트를 쓰고요. 이건 이제 인터스튜션에서 되는 게 아니라 베슬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투 인트라바스큘라 에이전트가 되고 특징이 아시겠지만 피부니로 조용제가 배설하기 않기 때문에 레날 펑션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USB만 줘서 이 버블이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키드니 초음파는 그래서 이스토리토리 페이스가 없고 이 같은 경우로 2분 정도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US의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 보스니아 카테고리의 정확한 이별루에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CUS와 CT가 지금 좋은 빈도로 콘코던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라든지 2F, 3의 감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례를 보여드리면 보시면 약간 있는 습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알 수 없어서 2F와 CT에서는 3를 줬었고요. 초음파를 봤더니 안에 오버탄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 것 같았고 CUS를 했더니 오버탄 인헨스먼트가 있어서 카테고리 4로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했던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로 우리 솔리드 레나베스를 감별할 수 있느냐. 솔리드 레나베스 우리 흔한 말리건 주머인 ICC와 AML을 우리 미나인 주머인 안전마요를 알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음파만으로 감별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뒤에 나오겠지만 안전마요 날코마가 좀 더 하이퍼이퍼인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ICC가 내부에 이런 인트라튜머랄 시스트가 있다든지 페리튜머랄 하이퍼이퍼인칼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전의 논문이지만 실생활에서 초음파를 볼 때는 아직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 사이누스의 하이퍼에프테니스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에프테니스 가면 엔지오마이오마이오마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같이 레나 사이누스보다 에프테니스가 떨어지면 ICC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아직도 그레이스계의 총파에서는 많은 경우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레나 세카 신호망은 주변에 페리튜머랄 혈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변 키드니 조직과 열린 슈도 캡슐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튜머에 의한 인펜트레이션에 의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에 인트라 튜머랄 시스트, 그러니까 헤트로지니티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ICC를 페이버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커버노프 메스고 시트를 찍어보면 쉽게 핏이 있어서 이제 안지오바이오라든지 ICC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많은 부분에서는 그레이스케일 초음파에서는 ICC와 AML이 오버랩이 됩니다. 또한 이제 안지오바이오라이코마 말 그대로 안지오 혈관 성분과 마이오 스무스 머스 성분 그리고 라이코마 폐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통화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폐를 디텍션하면 진단이 가능하지만 약 5% 정도에서는 아직 펫이 조금 있는 튜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로슬리 펫을 디텍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지오마이오라이코마를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겠고요. 보시면 마치 우리가 IML 미드 미니마 펫이라고 하든지 혹은 지금은 펫포 AML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프리스캔에서 CT에서 덴스티가 좀 높고요. 홍모지니어스하게 인헨스먼트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 우리 영상의학과에서는 어떻게 감별하는지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CT를 통해서 감별이 가능할 수 있고요. AML과 같은 앵귤
이쪽이랑 마진을 보면 아이스크림 콘 어피어런스를 보일 수가 있고, 프리에서 홍어진에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스티가 약간 높은 방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MR을 통해서 감별의 경험을 받을 수가 있고요. T2 시그널이 중요한데, T2 중에서 혹시 특히나 펜슬 서클레이션은 T2 시그널이 중요해서 정상 키드니와의 비율이 좋게, 비율이 중요하겠고요. 실내를 보여드리면, 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조용진강이 되는 20 이상 되는 키로매스가 있으면 MR에 찍혀야 되고, 우리 펜슬 서클레이션하는 이미지를 찍어서 펜시 있으면 안지오마이 라이프마로 쉽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펜시 서클레이션이 안되고 T2에서 시그널이 났다면, 시그널이 났다면 파필러리 타입의 RCC일 수도 있지만 안지오마이어 라이프마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옵시가 필요하고요. T2에서 시그널이 났다면 클리어서 RCC로 생각하고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례를 보여드리면 툴이 보시면 T2고 이건 이제 펜시 서클레이션은 T2고 있는데요. 역시 시그널 인텐시티가 높은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매스가 있다면 클리어셀 RCC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T2라든지 패스 서클레이션 T2에서 역시 시그널 인텐시티가 낮으면 패시 적은 안지오마이오 라이프할 수도 있고 같은 파퓰러리 RCC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바이옵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몰 우리 매스, 솔리드 매스를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 우리가 CT라든지 MR에서 변변이 있는데 처음 봐서 놓쳤던 변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인이 되겠죠. 변변이 작다든지 에코가 같은 경우, 그리고 검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퍼폴, 로우폴 변변은 놓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어떤가요? 이 CT에서 여러 가지 변변이 있지만 처음 화상에서는 아주 큰 변변에는 디텍션하기가 어렵습니다. 온코사이토마소시스 예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스몰 매스는 디텍션하기가 어렵겠고요. 또 하나 어떤가요? 보시면은 CT에서 멀티플 웨치 쉐입의 APN이 있는데 초음파상에서는 물론 옛날 이미지이긴 하지만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아이소에코익한 경우 진단이 어려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가요? 이 경우 랩트키드를 인벌브하는 인뷰트라티드 매스인데 초음파를 하면 거의 뭐 병변을 진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라시 매스지만 인뷰트라티드한 매스인 경우 어려울 수 있고요. 인뷰트라티드 RCC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냐? 뭐 앞에서 다 뭐 스탠다드 이미징 프로토콜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심장을 콩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롱기튜디널하게 안테리어 미드 포스테리어를 얻게 되겠고요. 트랜스버스하게 어퍼 미드 로우를 얻게 되겠고 특히 양쪽 폴라 리전이 디텍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레날 디지트 이벨리에이션에 있어서 초음파는 가장 흔하고 포스트라인 이미지 모달리티 이고요. 컬러먹은 버팅과 같은 노멀 파인딩에서부터 여러가지 스펙트럼의 질환이 있고 이와 같은 질환을 익숙하게 됨으로써 정확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해서 인베이시브하거나 아주 익스텐시브한 이미징 워크업을 불필요한 워크업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민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기자실한테 어플로 질문 하나만 더 어플로 질문 좀 주십니까? 예, 혹시 질문을 주시면 교수님 제가 질문 안 드렸어요. 우리가 제일 흔히 볼 것만을 생각해보셔야 되겠지 심플 시스템인데 보통 우리가 그걸 뭐 크기를 뭐 6cm까지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팔로 그것을 기간 어떻게 하시고 싶을 수 있는 경우 사이즈가 이런 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카테고리 1이나 2가 제 안에 센터도 전혀 없고 사실 심플 시스템은 팔로우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연령이 있으시다면 하면은 저희 병원이라든지 하면은 총파는 뭐 한 1년이나 6개월에 하나 1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안에 혹시 총파에서 디텍션이 안된 센터라든지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지 CT를 한번 찍어 베이스라인 한번 찍어 주시면 그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질문,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번째 강의는 초심자도 쉽게 이해하는 경부 중앙파로 팬돈에까지 정의적 운영된 것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팬돈은 정장대학교 입대를 졸업하시고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대학 전공을 수강하셨으며 전국대학교에서 전임을 하시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그 제목은 이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하는 경부 중판제가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부 중판을 볼 때 대부분 이제 내과 의사 같은 이제 갑상선 결제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주로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경부에는 이런 그 갑상선 외에도 이제 중요한 곤란은 이제 림프 노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리바리 그랜드나 또 이제 어퍼 미드라인 냉데스를 유발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사료 근처에서는 파라사이로이드 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사이로이드 질환 외에 다른 이제 4개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가장 흔히 우리가 이제 경부 초음파를 시행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목에 무엇이 만져져서 생겨난다 이런 그 4개 덤프가 가장 흔한 그 경부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림프노드 질환은 목의 어느 위치든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냉덤프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달라지는데 로운디드라인의 그 레스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로이드 뷰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드물게는 파라사이로이드 그놈아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어퍼미라인 MS 같은 경우에는 림프노드의 림파제로 표시가 가장 흔하겠지만은 그 외에도 이제 시스트 타입이라면 사이로로사카트 시스트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솔리드 메스라면 엑토픽 사이로이드 메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퍼넥의 라테럴 포션에는 또 이 사레바리 브랜드 위치에서 이 어퍼넥의 라테럴 메스 같은 림파를 넘겨시고 더불어서 이제 사레바리 브랜드의 어떤 메스 질환을 감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치에 따른 이 냉덤프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4개 림프노드를 살펴보면 그 4개 림프노드를 침범하는 가장 흔한 질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액티브 하이퍼플라지아가 가장 모스트 커먼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나인 네이처 그 외에는 사이드 캔서를 포함한 헤드폰 캔서나 런 캔서, 스마 캔서로 인한 메타스타시스, 그 다음에 그 프라이머리 림포마,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관한 투버클러스 림파는 오피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림프노드의 어떤 이나지먼트가 있을 때,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시아와 이 다른 질환들, 메타스타시스나 림포마, TB를 감별하는 것이 실제로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런 그 내게 서비컬 림프노드의 어떤 그 오그노만한 것을 시사하는 소노그라피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 여러 가지를 이제 종파를 림프노드를 볼 때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데 먼저 디스트리뷰션 위치를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나시 투 노달 보다나의 에코제닉 칼루스 에코제닉 클래시피션 바스코아 패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뭐 튜머도 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모양이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크기는 보통 이제 노달 사이즈의 이제 오노말 컷오프 포인트는 맥시멀 숏 액시스 액시아 다이아메터가 7에서 8mm보다 크면 비정상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어퍼넥인 경우에는 로렛보다는 이 노달 사이즈가 이제 정상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퍼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쉐이드 더 중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몸의 존재 여부도 역시 중요한 소견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드라이 사이드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 카시피케이션이 공간하기 때문에 이런 카시피케이션의 여부도 이제 중요한 그 오노마랄 위치를 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노말 서비컬 림프노드를 보시면 원래 그 정상적인
김상현님, 김학원님, 그리고 5일간 매니포 강남성 회암으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할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바스크라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할룸 쪽으로 이제 바스크라 패턴이 그런 증가되고, 페리페리 쪽으로는 바스크라 패턴이 증가되지 않는 게 정상적인 세트컨의 분홍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이런 런 캔서나 메타를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 림프노드가 이제 이 라운드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빵빵해지면서 이제 라운드해지고 이제 좀 이 해지고 그 다음에 할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할룸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런 그 패턴을 여러 개가 보이면 이게 이제 다른 런 캔서나 그 도스코마 캔서 이런 것에 대한 메타스타시스를 그 신호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스쿨라 패턴 역시 정상적인 노드는 이제 할룸의 바스쿨라 플로어가 주로 증가되는 데 대해서 이 페리피리 전체적으로 월의 바스쿨라가 증가되는 게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아드라이사이로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이 캔서의 메타와는 좀 더 다른 림프노드의 어떤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캔서 모듈처럼 약간 이 그 내부에 이제 마이크로 파지케이션을 가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림프노드 자체가 약간 그 메타 모듈보다는 좀 더 에코가 생각이 소견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 그 대부분은 정상적인 림프노드 빛을 보이는데 반해서 이게 폭발하게 솔리드 레스트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캔서가 이제 임베이징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또 우리가 이제 림프노드를 볼 때 그 중요하게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림프노드가 시스틱 체인지를 하게 되면, 어브노멀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PTC가 시스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TB 같은 경우에도 이런 림프노드의 이제 시스틱 체인지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노드의 시스틱 체인지가 있으면, 아, 이게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림프노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55세 남자 환자로 타입2 DM과 안트라포시스가 있었고, 그, 운동의 총파에서 DNA 레벨 파도 이제, 어브노멀한 림프노드가 발견되었고, 그, 혈당은 6.5로 조절이 잘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총파를 보시면, 라이트, 이, 줄라베인 염조에서 이제, 라운드한, 그, 어브노멀한 림프노드가 보이고, 레벨 활동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계는 좀 이레귤러 하면서, 이제 바스크라트 증가되지 않은 그런 그 림프노드의 그런 공간을 디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일 시행했고요. 베네일에서는 디지털 셀이 나와서 이제 마리오넷 시가 배제가 되지 않아서 수술을 했고 수술에서는 림프노드의 이제 안스라토시스가 임베이징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다음 환자는 35세 여자 환자로 임신 11주로 이제 내원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경부 총파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총파를 보시면 레프트 사이로이드가 컴포션에 한 8mm 정도의 하이퍼크한 서스피셔스한 노듈이 관찰이 되고 내부에 이제 마이크로 카시케이션 소견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서 이제 사실 노듈이 이제 캔서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4개 림프노드 관찰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환자에서 이제 4개 림프노드 살펴보았을 때 CC 바깥쪽으로 해서 경계가 분명하면서 이레귤러한 대표의 마이크로카시피케이션까지는 림프노드가 관찰되었습니다. 이게 머슬이 아니라면 비정상적인 소견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결국 그 사이론 노듈하고 이 림프노드에 대해서 둘 다 이제 페네일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페네일 시행에서 사이론 노듈 같은 경우에서 스피셔스 BTC 소견을 보였고 림프노드에서는 다스타시스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계신 이제 30세 여자 환자분으로 3일간에 자체 경부 통증을 주소로 내보냈고 10개월 전에 갑상선 암으로 이제 라이트 로벡토미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 암 진단 당시 이제 전파 소견은 라이트 사이로이드 하이퍼액티브하면서 페리피에 림시에게 카시피케이션을 달리는 서스피셔스 노듈이 있었고요. 페네에서 PDC가 나왔고 수술 진행했고 그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3일 전부터 통증이 생겼는데 현재는 많이 호전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를 보시면 전형적으로 비나인한 네이티브 하이퍼플라지아 소견을 보는데 어보이드하면서 할룸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메타보다는 네이티브 하이퍼플라지아가 생각하고 경과를 관찰
다음은 이제 그, 이, 사례발의 그랜드의 대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발의 그랜드는 우리 몸에 이제 소만디블라 그랜드하고 프로테디 그랜드, 그 다음에 마이너 사례발의 그랜드 이렇게 있는데, 먼저 소만디블라 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오른쪽 왼쪽 하나씩 분배하고, 그 다음에 라지 슈퍼피셜 로브하고 스몰디 그 로브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슈퍼피셜 로브 같은 경우에는 요 앵글 쪽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파로테디 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레바리 그랜드 중에 이제 가장 큰 그랜드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파로테디 컴파트먼트 안에 우리가 총파를 봤을 때 이제 파로테디 컴파트먼트 안에 들어있는 거로는 파로테디 그랜드와 더불어 블러드베스, 그 다음에 리파티베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페이셜 러브가 이제 슈퍼피셜 러브가 끊는 러브를 이제 밥을 지르는 그런 소재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제발 그랜드의 이제 인다지먼트를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유리나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제발 그랜드의 튜머, 플레모틱 아데노마가 가장 많고, 그 외에 이제 시아라디나이티스나 시아로리시아시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보시면 46세 남자 환자도 1년 전부터 이제 라이트 스만디블라에 대한 그 메스가 있어서 내보냈고, 최근에 이제 크기가 증가된다는 그 여러 보소를 했고, 과거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종파를 보시면 라이트 스만디블라 그랜드의 경계가 이제 레귤러 하면서 내부에 시스틱 포션이 있는 이제 소리라는 걸 그 보이고 있고, 이게 보면 경계가 이제 레귤러 하고 이 소리의 포션은 좀 그런 아주 비나인한 그런 레이치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노바이프대 페네싱 했는데 그 네거티브 라이벤치 소견을 보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앞에 종파 소견의 시스트 포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펜의 일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펜의가 이게 결국 인디터미네트하게 남았더라도 종파 소견이 이제 악성을 그 전혀 배제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에서 아데노이드 시스트 칼시노마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31세 남자 환자로 라이트 넥스웰링을 주소로 했고, 그 과드라이사이드 캔서로 이제 토탈사이드를 시행했고, 10개월 전에 100mq의 하이 도지 라디오액티브 알다인사라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그 목이 붓는다고 이제 오른쪽 턱 밑이 붓는다고 내용을 했는데, 종파를 봤을 때 이게 라이트 사이 그 사레발이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노망한 사레발이 그랬는데 에코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사이버렌즈가 전체적으로 크게 있으면서 헤터로지니어스한 하이퍼이크한 그런 에코 체인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퍼이크 포션의 그런 프로는 증가된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렌즈 스캔을 시행했고, 스캔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떨어진 결국 그 하이도지 라디오 바이오라인으로 인한 라디에이션 샬라드나이티스로 진단을 했고, 이런 경우는 지금 스웨닝 어큐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일단 팔로우 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했을 때 종파 소견을 보시면 이제 스웨링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런 그 하이퍼이크한 에코 소견이 이제 감소되면서 약간 파이브로틱한 체인지를 보이는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 드라이 마우스나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 어퍼 미드라인 앵에서 했을 때 우리가 뉴파 넬로페시 외에 사이로브로설 덕트시스트나 토픽 사이로이드 이 두 개를 이제 가장 꼭 관계를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버글로설 덕트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단 넥네스의 시스트 중에 가장 흔한 형태고, 사이버글로설 덕트의 랩넌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오픈 미단 넥네스로 봤을 때 종파를 시행해서 시스트가 보였다면, 그 미드라인 시스트의 오픈 넥의 시스트는 사이버글로설 덕트 시스트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넥의 라테럴 포션에 이런 시스트가 보인다면 그 브라키아 플라트 시스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 사이로글로설 턱트 시스트 같은 경우는 이상적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경우는 내부에 이렇게 이제 이 솔리드한 메스가 있으면서 이 바드라이사이드 캔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시스트가 있는 경우에도 꼭 그 솔리드 포션이 있는지 또 솔리드 포션에 너무너무 빠른 반응이 있는지를 관찰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엑토픽 사이로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엑토픽 사이로이드는 이제 사이로이드가 처음에 이제 그 어퍼넥교에서 이제 발생해서 내려오지 못해서 이제 수필의 서비탈 사이로이드로 이제 남는 경우만 하는데, 대부분 그래서 링구알 사이로이드가 많은데, 이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메디아 시스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토픽 사이로이드는 결국 이제 정상적인 사이로이드 위치에는 사이로이드가 없고 이게 링거가 됐거나 아니면 오히려 메디아 시스템에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시면 35세 남자 환자가 1년 동안에 엔테를 했는데 죽수가 없고 최근에 크기가 증가된다고 보여드리고 합창성 기능 검사에서 브리티프가 0.8, TSH가 30% 증가됐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에서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갑상선 위치에 그 갑상선 관찰되지 않았고 어퍼 미드라인의 그 넥포션에 헤테로지니어스한 사이로이드 같은 파랭카는 보이는데 약간 좀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에코로 가진 솔리드 암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관리대 페네싱이 있고 동물 폴리플라스에도 보였고 사이로스캔에서는 정상적인 사이로이드 택트가 없는 그 링비알 사이로이드 사이로이드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리프레시먼트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의 DE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는 사이로이드 양쪽으로 이제 뒤쪽으로 스피어와 인피리어 딱 두 개씩 대기가 존재하고 정상적인 모양은 플랫핸드 디스크 쉐입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크기의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는 대부분의 영상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소개이 보이지 않아서 만약에 이제 총파에서 파라사이로이드의 그랜드의 어떤 위치에 레스가 이전된다면 위경상인 걸 시사하고 위경상의 대부분은 솔리타리아 메노마와 차지하고 그 외에 멀티글랜드가 디이즈나 그 다음에 이 멀티글랜드와 디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플 엔도크라인 에어플라시아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시노마 같은 경우는 1% 미만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보시면 이제 32세 여자 환자는 감기 때문에 이제 제 그 외래 왔었는데 제가 이제 검사하니까 고이트가 있어서 그 경부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경부 초음파를 시행해서 그 초음파를 보니까 레프트 사이로이드의 어퍼 포션의 포스테리얼 그 이 포션의 내부의 시스틱 체인지를 가지는 솔리드 한 믹스드 노즐 형태가 있었고 이게 이런 그 라인의 어떤 에코가 등가된 소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사이로이드 그 시스트로 생각해서 이제 환자분을 돌려보냈는데 그 나중에 랩을 보니까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었고 탈슘은 12.2로 증가되어 있었고 포스페이트는 감소되어 있는 전형적인 프라이머리 하이퍼 파라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그 다시 연락을 했었는데 파라 사이로이드 안에 노마가 있어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환자분 오셔서 소노가 이렇게 된 패널을 해서 요절에서 이제 PTH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PTH가 3,00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그 실험 PTH는 216으로 역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의 어퍼 파라사이로이드 생긴 아데노마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에서 일주일 후에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에 칼슘은 9.6으로 떨어졌고 PTH 역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28세 여자 환자로 한 달 동안 이제 퍼티그를 소견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진행한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사이로이드 슈퍼시스 소견을 보였고 그 특징적인 것은 어머님이 이제 갑상선 유방암이었는데 유방암 외에도 이 NEN 탈모암과 관계된 메닌진 뮤테이션을 가지는 퍼미리얼 아이솔레이티드 프라이머리 하이퍼파라 즉 그 파라사이로이드에만 문제가 있고 그 피지테나 판크레아스에 문제가 없는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랩에서는 사이로이드 슈퍼시스 했으면서 TSH 세탄 티바디가 양성인 그레이브스도 이제 소견을 보였습니다. 칼슘은 11.1로 정상이 10.2까지니까 약간 증가됐었고 실험 PTH가 185로 역시 증가됐었습니다. 좀파를 시행했고 랩트 사이로이드의 인피리어 포션에 그 라운드한 하이퍼 에크의 칸베스로 관찰되었습니다. 그 블러드플로우 페리피를 좀 증가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인피리어 포션의 메스가 있을 때는 이게 넥 림프노드가 터진 건지 파라사이로이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감별이 중요한데 주로 이제 화론이 있으면 림프노드 가능성이 훨씬 크고 블러드플로우 베스플로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림프노드는 화론 쪽으로 증가되어 있고 이런 파라사이로이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페리피를 쪽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여튼 그 사이로이드에 어떤 인피리어 포션이 하이퍼크 메스가 있을 때는 림프노드나 파라사이드 두 쪽을 다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사이드 스캔을 시행해서 이제 그 딜레이 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는
렛터 강사에다 연호만 중단할 수가 있었고, 일단 모든 PT에 있어도 320으로 증가돼서, 환자님 렛터 파라사를 격투를 시행해서 아주 너무 진단됐는데, 그 수술 한 9개월 때 탈출만 정상이 됐지만, PTH가 약간 증가되어 있는데, 앞서 보였던 그런 메닌진 PTH 이런 것들로 인한 멀티 글랜듈라 디즈가 있을 가능성이 시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통 이제 경부 종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갑상선 질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르간의 디즈가 발생할 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림프노드의 오르마나티가 갑상선 경부 전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유념하게 관찰해야 되고, 특히 어퍼미다의 냉레스 같은 경우에는 림프노드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이로로사 터트시스트나 헥토피 사이로이드, 소리라면 헥토피, 시스트라면 사이로로사 터트시스트를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를 볼 때도 이 사이로이드 바깥쪽에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보신 것처럼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가 그 어퍼 같으면 도저 포스테레 포션, 로우 같으면 임피리아 포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를 볼 때도 파라사이로이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강과 3강은 내용이 비슷해서 2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우정대회에 있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강의는 놓치지 않고 보면 갑상선 종파에 대해서 최영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최영식 교수님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고신대의과대학 내깔 교수님과 고신대 보건병원 병원장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임상종합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영식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구 경북 내과사의 기업교사의 강사로 불림을 받은 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몇 번을 불려왔었는데 불려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제 자신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제목을 굉장히 참신한 제목을 주셔서 제목에 맞춰서 강의 준비하다 보면 뭐가 되는지 많이 느꼈고요. 하나 양해를 드릴게요. 강의 슬라이드가 오늘 수사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좀 하시고 그냥 슬라이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오는 갑상선 종합, 이거는 놓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보니까 근성으로 볼 때 놓치는 게 없고, 그래서 근성은 어떻게 해서 영역 잘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퍼볼까지 아까 우리 정의자서 끝까지 잘 보시는데 안 보거나 이스무스를 잘 안 보거나 그 다음에 림프제를 잘 안 보고, 제가 캔서 진단하고 환자분인데 다시 오셨다고 왜 오셨어요? 시티 찍었는데 림프노드가 있다고 하던데 이래가 다시 훑어라 보니까 림프노드 냈다가 보이더라고. 아 참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 볼 때 림프노드도 엉뚱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 바로 보이는데 그때 열심히 안 보였고요. 그 다음에 도플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경험 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림포마라든지 책에는 나오지만 잘 몰랐던 니들 사이로라이티스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차피 열심히 봐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은 폴리클 캐서, 폴리클라가 놓으면 우리의 영역 밖이니까 놓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성으로 볼 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마큐스 사이라이트였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이제 전원소개서 볼까요? 폴리클 캐서 or undifferentiated tumor이어서 와, 어떻게 그 폴리클 캐서를 맞추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환자는 스마큐스 사이라이티스였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입고 난 뒤에 환자분이 굉장히 목이 아프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제 강의를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뭐 강의 들은 데 생각이 없었거나 그래서 이 스마큐스를 그냥 보시고 폴리클 캐서라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굉장히 보호자도 불안해하고 이랬길래 제가 내일 아침 때만 불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명의가 된 게 있었어요. 이 슬라이드 보면 특히 환절기 때 많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기달 선생님이 말씀하신 파라사이로이드 이런 건 이제 꼼꼼히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시스트 있을 때 물을 뽑으면 또 갑상선 안에 있는 시스트하고 다르게 아주 클리어한 플루이드가
그 뽑은 데에서 PTH를 검사하면 그 PTH가 굉장히 증가돼서 이게 아, 파라사이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강의 준비하는데 마침 환자가 왔습니다. 칼슘 11이고 호스피 2.5고 PTH 160이라서 아, 예, 하이퍼파라사이드면 제가 환자분한테 초파로 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보였는데 혹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혹이 큰일 났네 이러면서 액토피 파라사이로이드도 있으면 저도 보고 있는데 이게 식도에 파라사이드가 있으면 이제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큰소리 딱 쳐보고 딱 초파 비치하는데 없어서 아이 죄송한데 스캔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스캔에서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칼슘이 높고 이제 1이 낮고 PTH 높을 때 초파에 안 보일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놓친 게 아니고 없어서 안 보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스캔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로글로설 덕트 시스템은 우리 정의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요. 림프노드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 놓친 거 아닌데 놓친 한 자리 슬라이드를 갑자기 막 찾아보려니까 막 바빠서 못 찾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파프라켄사가 있을 때는 꼭 림프노드를 이제 서베이를 잘 해주시면 환자를 갖다 가시는 일은 안 없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잘못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레임 디지즈에 있을 때는 이제 많이 강의 들으시는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혹 TSH 리셉터 안티바디도 증상인 그레임 디지즈가 있기 때문에 도플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도플러 많이 도움된다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제 요번에 유로피안 사로이드 어소시에이션에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그레임 디지즈 진단에 울트라를 사용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 내용을 보면 울트라 이전하면 칼라 도플러를 쓰게 되면 그레임 디지즈의 진단에 굉장히 도움되니 타이로이드 이제 이런 실험 검사하고 난 뒤에는 울트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은 너무 아래아이유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울트라 하셔도 되는 것까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페니스 하이라이티스 하고 그레임 디지즈 감별할 때 도플러 하면 감별되는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근성으로 보는 거 말고 근성을 보지 않았는데도 놓칠 경우는 림포마 이런 것도 많이 강했었어요. 이제 하시모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갑상선이 커졌을 때 림포마를 생각을 못 하셔도 되고 이때는 에피니를 하시면 안 되고 코안이들 바이오시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우리 김용선생님이 그 전형적인 하시모토 사이다이티스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전형적인 하시모토 사이다이티스인데 저희 이비인후과에서 이 환자를 왠지 모르게 코안이들 바이오시로 했더라고요. 아마 느낌에 이 부분이 림포마로 생각을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림포마의 초음파는 아니거든요. 림포마는 뒤쪽에 호스트 쪽에 뒤쪽에 그 인행성이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결과가 리더스 사이라이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뮤노글로빈 그 하시모토는 이뮤노글로빈 그 서브클래스 1이 증가되는데 이건 4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리더스 사이라이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스 사이라이티스를 제가 지금까지 많은 초음파 강의할 때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리더스 사이라이티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애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IgG가 증가되어 있고 IgG가 이제 그 패솔로지에서 스테인이 되었을 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로서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IgG 릴레이티드 디지즈가 굉장히 많은 전신질환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이로이드 증발할 때 리더스 사이라이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있는 환자의 많은 수가 사실은 리더스 사이라이티스입니다. 이것도 RTTG 안티바디 증가되고 RTTPO 안티바디도 다 같이 증가됩니다.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좀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각에 이제 오버된 케이스는 아주 페이플한 하시모토 사이라이티스 있는 환자가 사실은 리더스 사이라이티스 이 사람은 수술하고 난 뒤에 조직보고 난 후에 스테인하고 IgG 포진가 돼서 리더스 사이라이티스 진단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임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시모토 사이라이티스 환자한테 아주 좀 흠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럴 경우 아니면 이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IgG4 실험 레벨이 증가되면 진단할 수 있는데 다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하시모토 사이라이티스 환자인데 IgG4를 검사해서 증가되어 있다면
코디드 바이러스에서 IgG4 증가되면 치료를 스테로이드를 같이 써야 되는 경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리더스 사이클라이트에서 진단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아마 이 강의 이후에 대구에서 리더스 사이클라이트에서 굉장히 증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리더스 사이클라이트에서 메두라사이클 캔서는 에페네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카시토니엔을 루틴으로 하면 진단할 수 있지만 루틴하면 거의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인데 파크에 넣지 않고 이럴 때에 카시토니엔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애매한 경우, 인터메디트 하는 경우 정도만 넘어가면 카시토니엔을 한번 해보는 것이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캔서 거긴 같은데 치료가 많이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 이런 경우도 거의 파피라 캔서 같은데 메둘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피라 같은데 검사하기 전에 만약 피를 뽑을 때 TMJ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카시토니드가 제 환자분들이 사실 또피 뽑으면 왜 또 뽑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뽑을 때 같이 카시토니드 그냥 비나인 같은 데는 카시토니드를 쓰면 그건 아주 포스트 이펙티브니스 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약간은 애매한 걸 진단하면서 캔서 같긴 한데 모르겠다. 그 다음에 파피라 캔서 같은데 진짜 파피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럴 때는 메둘라 캔서 생각하시고 다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브큐 사이클라이티스는 앞에서 보여줬지만 전형적인 감기 이후에 오고 환자분 되게 아프고 약간만 관심만 가지시면 진단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자주 왔던 환자는 대부분 다 캔서라고 이야기 듣고 온 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환자분한테 캔서 아니고 내가 진짜로 안 아프다고 좀 전화해 줍니다. 안 아프시죠? 이러면 환자분이 굉장히 감동을 선생님 전화까지 주셨네요. 그 다음 디퓨즈 스크롤링 베리어트 파피라 캔서는 이렇게 아주 작은 카시케신이 깔려있는 경우가 있고 림프노드 메타도 같이 운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3번마디 바디가 있고 이제 초파로 이제 전달할 수 있죠. 근데 하시모토 사이클라이티스도 이렇게 좀 깔려있어서 좀 모양은 다르지만 하여튼 좀 약간은 이제 감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하시모토 사이클라이티스는 꼭 이게 아나플라스틱 같은 하시모토 사이클라이티스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환자도 같이 치료를 해봐야 되나 생각이 요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환자를 아나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고 코안이들 발표했는데 하시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하시모토가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자 한 분을 왔는데 이거는 파피라도 아니고 이런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모습 비슷해요. 아니 근데 모양은 안 좋아서 캔서 같다 이래서 시술을 물어볼까 브레스 캔서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브레스 캔서가 메타됐나? 에페니에 있는데 에페니에는 그냥 ATP가 언론 시간을 그렸었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 환자분한테 제가 검사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모양이 안 좋아서 혹시 제가 세포검사에서 결과가 캔서가 안 나올 수 있고 애매하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코안이들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에페니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결과 보러 왔을 때 아 역시나 애매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안이들 발표했는데 득탈카시노마 메타된 브레스톨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환자 그 메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캔서는 아닌데 모양은 확실히 안 좋은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파피라 다른 이럴 때는 메타된 것들, 사이로이드로 메타화된 캔서를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파로 그럼 오진하는 경우는 이제 정상 구질물인데 이제 종양제를 보일 경우 있고 알코올 치료하는 환자 팔로 중에 그 다음에 노돌이 시스트나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캔서가 되는데 뱃살입니다. 그죠? 이렇게 뱃살이고 그 다음에 이게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쪽인데 메스인 줄 알고 이건 대부분 에페니 체험하는 초심자들이 꼭 얘기 질러놓고 어떤 선생님들은 에스파무스도 메스를 질렀다가 스파무스 세일에 나와서 아, 스파무스 세일 캔서인 줄 알고 진단하고 수술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축구컨트롤 투구컬이라고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게 이 뒤쪽에 있는 것이 노드리라고 제법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틀어서 보면 이제 야 이게 노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환자 한 분이 이거는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니까 그런 강의에 맞는 환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한 분이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다녔던 환자
왔었는데, 선생님 그때 괜찮대 그랬대. 요 얼마 전에 딴 데 갔는데, 캔사라던데요.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리딩 보니까 캔사실 된다고 해서, 요거 말고도 보면 좀 캔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내가 또 뭘 놓쳤나. 내가 놀려서, 이제 이전에 있던 박스를 뒤져보니까, 이 환자분은 그 전에 이렇게 됐어요. 시스터 아스피레이션 하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혹시 시스터가 나중에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임상 초음파에 제가 정대를 보고학과에서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여기에 캔서가 보이는 거죠. 이도 꼭 캔서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환자도 시스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있었던 거죠. 딱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아무리 잘라도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나인하고 PTC하고 폴리클 캔서 이런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지 않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질러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크라 베리언트 파크라 캔서는 되게 순하지만 이거 질러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질러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한테는 진짜 캔서가 그렇긴 한데, 에피네일 하면 자꾸 비나인 나오고, 그래서 코안이들이 있는데, 코안이들에서 비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처럼 보이지만 비나인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에피네일 매년 하면 한테는 미안하고, 그래서 코안 리더를 발표하니까 양성을 제대로 그 다음부터 제가 먼저 팔로우 안 하고 한 2-3일 있다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자체가 뭐 악성처럼 보이는 비나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갑선수는 낭종 이런 경우도 꼭 림프노드 같은데 우리 정예달생 이야기했듯이 중간에 할문이 없으면 이거는 파라사이로 찔러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바큐트 사르다이티스 캔사로 진단한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그 시스터가 바뀐 거는 환해도 문제였죠. 알코올, 아르코 이런 거 하고 난 후에 바뀐 건데 시간 지나면서 바뀌어도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결 캔사는 우리가 봐서 잘 모를 수 있고요. 한 30분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수술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로마도 내게 있을 수 있고 시스틱 파피라 카시노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찔러보면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나인 것이 보이는데 찔러보면 캔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침 검사에서 오진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검사하든지 코안들을 발표하는 건데 재검사하면 또 애매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 굉장히 불안해하고 의사는 막 짜증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네하고 나중에 잘 진단해야 되면 코안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비나인 것이 이제 초음파범 캔사 같은데 계속 세포 비나인 나왔을 때 환자들 바이오시에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중에 중간에 한번 잘라 가져와 봤습니다. 에피네에서 아우스, 이제 비나인 아우스, 비나인 이렇게 이 환자들 에피네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초음파 모임은 다 캔사 같은 거죠. PTC 같은데 이런 나온 경우에 제가 코안들 바이오시에 보면 이제 비나인도 있지만 PTC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모양이 안 좋은데 FNA가 비나인 오거나 아웃선 오거나 막 이렇게 되면 코안에도 발표하시면 나중에 이제 원망을 많이 들지 않겠네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보려면은 철저히 같이 하시고 내부에 오실 겁니다. TFT, TSG14 안테바디, 서바교전의 ESR을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카시토니 이런 것들도 동영수 검사 고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같은 하이퍼파라사이드 이런 경우에도 동영상에서 도움을 드리고 경험을 하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안이를 봐야죠. 같이 하시면 아마 놓치지 않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 자랑보다는 제가 임상 초음파 학계 갑상 초음파를 하면서 우리 한 25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봉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이제 대구 여러 선생님을 통해서 초음파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2019년 암행날 모레 목요일인데요.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준다고 해서 제 자랑을 좀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상서 나온 좀 진단 이거 잘한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상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블로의 질문. 예. 테니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쌤 FNA에서 아웃수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오고
아웃서가 나올 때는 어떤 기준으로 다시 리피트 FNA 다시 칠 건지, 안 그러면 코어 바이스를 할 건지 또 궁금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총파를 보면 이제 비나인 그다음에 인디터미네이트 그다음에 캔서 시기를 했는데 총파 봤을 때 비나인 그 질문시스트나 뭐 아드만토스 보이팅인 그런 경우는 찌르면 비나인 겁니다. 이제 총파에 애매한데 그 하나를 찌르면 거의 아웃서는 나올 확률이 거의 한 80-90% 생겨서 무조건 다 전체를 보면은 아웃서 나올 확률이 한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아웃은 아마 선생님 질문도 비슷한데 캔사 같이 보이는 거 하고 진짜 아웃은 같이 보일 그런 그 틀려서 얼마나 올 거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PTC가 의심되는데 틀렸는데 아웃서 나올 경우는 제 생각에는 30% 이상 되거든요. FNA 이상에서. 근데 아웃처럼 보이는 폴크라 아데노든지 그런 애든지 그런 그 아웃서 나오는 거 거의 한 80-90% 아웃서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코안이를 밤새 보낼 때는 PTC처럼 보이는데 아웃서 나올 경우에 이제 환자분을 물어봅니다. 딱 보고 제가 한 번 더 세포 검사를 이 두 가지 검사를 했는데 요 검사를 하면 또다시 이제 PTC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합니다. 환자분이 아마 시간 없는데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환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좀 코한 이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좀 미안합니다. 대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분이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정일월 쌤한테 저희들 그 임상에서 보면 임관제는 대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대부분 리액티브라서 뭐 모양을 보고 그게 위험하지 않으면 약 쓰고 팔로 가보면 되는데 그리고 한두 달 지나서도 계속 림프노드가 있으면 그 조직학적 진단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그 은행인 걸 보면 이 림프노드의 경우에 FNA가 뭐 데피니티 결과가 다 나온다고 돼 있어서 어떤 경우는 림프노드 바이오시를 하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 손을 보시고 림프노드가 이렇게 S가 가서 조직학적 진단해야 된다 할 때 FNA를 해야 될지 아니면 림프노드 바이오시를 해서 이렇게 리포를 해야 될지 선생님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마 그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TB인데 TB는 이제 그 바이옵시를 해야 흐르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또 그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희 병원에 이비인후과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이비인후과 교수님도 바이옵시는 물론 이제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을 컨펌할 수 있는 경우긴 한데 또 모든 환자를 바이옵시를 먼저 할 수는 없어서 이비인후과 교수님도 먼저 페네이싱 하는 경우가 꽤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저 이제 림프노드의 어떤 림프노드 모양이 이상하다면 페네이를 먼저 시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결국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렉티발과 플라자하고 그 다음에 TB 그 다음에 이제 림포마나 캔사 요게 이제 대부분인데 그래서 만약에 사이로이드에 있으면 노들이 어떤 서스피셔스라면 이제 사이로 노들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림포되고 그런 말았으면 그거는 PDC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림포노드가 아까 보여도 그런 라운드한 빵빵한 모양이나 메타스타틱 노드가 여기 있으면 이제 총파진데 그거는 이제 메타스타틱 노드를 좀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TV하고 이제 네이티브는 반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TV 같은 경우는 패션이 뭐 여러 개 있어주면 좀 suspicious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패닉을 먼저 해서 그 아까 같은 그런 클리니컬 하게 PTC인데 림프노드에 뭐 ATP가 있었는데 다스타시스 나왔다. 그러면 이제 노출의 PTC는 PTC로 진단을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그 라운드 하면 이게 그 저는 보통 이제 메타스타시스 생각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ATP가 하면 이제 TB가 불가우시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이비인후과로 보내서 바이옵시 해보는 게 좋겠다고 보통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2021년부터 두용구 총파가 급여가 되신 분인데 가로부위 개헌외과나 소아과 이런 데 외에 보면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제 땀을 부어가지고 얼굴이 의심된다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얼굴이나 히스토리나 피지컬이 의심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단은 되는데, 조금 많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 경부 조과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아, 저도 그 볼거리 케이스는 그래 많지는 않은데요. 특히 소화는 잘 제가 많이 보지 않았어서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파로티드의 글랜드가 이제 커지게 되면, 근데 실제로 이제 환자가 이제 귀 앞쪽으로 아프다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커지게 되면 이 냉 밑으로, 그러니까 턱 밑으로 이게 메스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쪽 라이트 이게 그 아, 제일 바깥쪽 턱 밑에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메스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면, 초음파는 이제 굉장히, 타로티드는 굉장히 틸팅을 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틸팅을 해서 보면 약간 커져 있거나 아까 같은 그런 커져 있으면서, 파렌카임이 정상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약간 그 아소이클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파렌카임의 어떤 헤테로지니어스 이런 그 파인딩을 보이고, 가스프라이트 정도를 보이면은 시야라는 안티스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플라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중하셔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에